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따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들어와서 일단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체계적으로 좀 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웨이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즌 다가올수록 이제 기술적인 훈련도 같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희 이번 시합 전에 태국 전지훈련 갔다 왔는데 그때 뭐 태국 대표팀이랑 연습게임 하고 했던 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큰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기대는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많이 긴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많이 긴장하진 않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딱 서브를 뗄 수 있던 것 같아서 다들 뭐 축하한다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많이 좀 드래프트 끝나고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좀 팀에서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게 좀 컸지 않나 싶습니다. 막 엄청 크게 외향적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막 내향적이진 않아가지고 좀 모든 선수들이랑 같이 좀 다 같이 친해지려고 좀 평소에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선수마다 그 자신이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 해야 되나 플레이가 확실히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. 그 대학교 때는 약간 모든 다방면을 좀 연습을 하고 좀 해야 된다면 프로는 자기가 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자기 무기로 삼아서 좀 이렇게 가장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데뷔 전 때도 좀 기억이 남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랑 챔피언 결정전 그때 첫 시즌인데도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서 또 출전도 해보고 좀 그랬던 게 많은 그래도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팀으로서 목표는 작년에 좀 아쉽게 준우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우승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우승이 좀 목표고요. 개인적으로 목표는 작년 시즌보다 더 많은 게임에 투입되어서 좀 팀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일단 지금은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되고 있는데 일단 제 지금 강점이 서브를 연습하면서 좀 더 세타로 투입될 수 있게끔 세타 훈련도 빠지지 않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 시즌에 준우승했는데 이번 시즌에 꼭 우승할 수 있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작년 시즌만큼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